네, 안녕하세요. 네, 김선민입니다. 스터디 세 번째 2024년도 스터디를 시작해 봅니다. 네, 세 번째고요. 저 1회 때 1회 때 이제 작년인가? 아, 이제 연도가 헷갈리네. 하여튼 네, 했는데 동차 변리사가 두 명 나왔습니다. 동차 한 번에 다 붙은 사람이 두 분 나왔어요. 그러니까 2회 때는 아직까지 2차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예, 이건 이제 미정이고요. 예, 여러분들은 동차 변리사가 몇 명이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차 변리사는 사실 뭐 스터디의 효과는 아니죠. 예, 어차피 2차를 붙어야 동차 변리사이기 때문에 스터디 효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기쁩니다. 그래서 뭐 동차 변리사가 나온 것은 나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스터디 이제 가는데요. 지금 이제 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은 지금부터 뭐 옛날에 한 4, 50분씩 했는데 그럴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 20분? 한 5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요. 뭐 너무 온 게 썰렁한가? 예, 아무튼 빨리 끝냅시다. 자, 할 거는요. 이제 6월 21일부터 스타트합니다. 1부터 1회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자 1순환이 9월 6일까지가 예정입니다. 9월 6일까지가 예정인데 이거는 예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또 뭐 날짜가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양해 주시고요. 이게 1순환입니다. 1순환 전범위 12번에 갑니다. 12회. 그러니까 단원별로다가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앞에서부터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나가면서 문제를 내가 나누어 드려요. 문제를 갖다가 제가 카톡, 오픈 카톡방을 이제 오늘 내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다가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할 테니까 글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문제를 나눠 드릴 거고, 그 나눠 드린 문제를 해설하고, 풀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출하라라는 그런 것들하고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날 이제 1회를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2번에 이제 1순환을 끝내고요. 전범위를 이제 한번 12회 만에 끝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뭐 추석 있고 뭐 이렇게 좀 쉬었다가, 예, 9월 달부터 9월, 뭐 날짜 요건 이제 대충 27일인데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11월 1일까지 해서 요건 2순환 한번 또 둡니다. 예, 한번 더, 한 사이클 다시 한번 또 돌자는 거예요. 한 번 더 돌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짧은 이유가 뭐냐면 이건 12번 만에 끝내는데 이건 6번 만에 끝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개의 범위를 한 번에 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잠깐 또 쉬었다가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렇게 해서 3순환 갑니다. 3순환은 요건 이제 모의고사 갈게요. 모의고사 4회. 모의고사 4번 정도 시험을 보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터디를 일단 화학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학 스터디 오시는 분들 뭐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화학이 방어인데 문제를 풀 줄 아는 게 없을 것 같은데 해도 됩니까?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인 수험생이 뭐하러 스터디합니까? 화학이 공격인 수험생이. 어차피 화학이 공격인 사람이라면 화학을 잘하는데 굳이 뭐 이런 스터디에 도움을 안 받아도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어인 사람은 화학이 방어인 사람은 혼자 하기 힘드니까 혼자 하면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잘 안 하게 되고 자꾸 진도도 밀리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다독여 가면서 야단도 쳐가면서 끝까지 갑시다.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화학 공부를 최소화하게 만들겠습니다. 화학을 많이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변리사 시험에서는 합격을 바라는 선생의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화학은 최소로 공부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 대신에 여러분들은 민법 산재법이라고 하는 법 과목을 정말 많이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고득점 치시고 자연과학에서는 예, 자연과학에서는 뭐 어차피 법 과목만큼의 고득점이 나오는 수험생은 없거든요. 예, 뭐 진짜 없다고 해도 딱 맞습니다. 뭐 가끔가다 한 명 정도 어느 정도 수험생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과거 출신으로서 그 다음에 과거에 올림피아드에 한 세 과목 정도는 출전해 본 적이 있는 수험생. 이 정도 되면은 자연과학이 고득점 전략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닌 수험생은 불가능한 얘기를 괜히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여러분들은 공부 최소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과목은 내가 노상 강조하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자연과학 중에. 안 할까요? 내가 노상 강조하는 거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과목은 지구과학입니다. 이제 지구과학은 이거는 공부한 대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일 많이 하는 게 맞고요. 가성비 진짜 안 나오는 뭐 물리라든가 화학 같은 거. 이거 한 문제 더 맞추려면 한 달을 해야 돼요. 미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여기서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민법, 산재법 망해버리면 일차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표가 화학 짤보기야? 아니지 않습니까? 화학 10개 맞고 떨어질래? 화학 10개 맞는 사람 있지도 않은데 자기가 10개 맞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짓이거든요. 오로지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동차 합격하면 그게 최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변리사가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인 것이지 어떤 자연과학 하나 잘 보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데다가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과목일 때 얘기입니다. 안 되는데 왜 여기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가 진짜 해야 될 과목에 시간을 투자를 못해서 그거 망하고 이거 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수험생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걸 제가 제어해 드리려고 스터디를 조직했습니다. 처음에. 예,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수업을 쭉 하니까 수험생들이 자꾸 어떤 과목에 집착하더라. 자연과학 과목 어떤 하나에. 그러다 보니까 네 과목을 자연과학을 다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되냐고요? 안 돼. 베이스 없으면 자연과학은 끝나는 과목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된다고 스스로 믿는 착각들 때문에 그게 별로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고요. 그런 봐온 것을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 화학이라도 공부 최소화 시켜주자 이런 생각으로 스터디를 조직했고요. 그래서 스터디는 지금부터 이제 세 번째 스터디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제출해야 될 서류는요. 저한테 제출해야 될 것들은 뭘 제출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공부 노트인데 노트는 이제 과거에는 제출하게 했는데 지금은 제출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는 그 변리사용 수험서를 별도로 파일로 만들진 않았었어요. 최초에는. 이랬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변리사용 화학 교재를 만들어서 이미 다 배포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그게 변리사용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로다가 이제 이미 축약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더 축약시킬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노트 제출은 스스로에게 맡기겠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말고 싶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트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자, 만약에 외워야 될 부분은 한번 노트 정리해 놓으면 잘 외워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외울 부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공유결합, SF4, 분자 모양 어떻게 돼요? 안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거 안 튀어나오면서 이상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못 푸는 문제에서 시간 보내다가 시간 잡아먹고 못 풀고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이 암기형 파트를 잘 이해하고 잘 외우는 것. 그러면은 필요한 성적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화학에서 필요한 성적 네다섯 개 정도만 맞으면 되고요. 물론 시간을 덜 투자하여서요. 그 정도 맞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 뭐 자연과학에서 지구과학이나 생물에 시간 많이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시험을 잘 보는 방법 아닐까 싶어요. 즉 노트 정리에서 이해 암기형 파트는 노트 정리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부분. 그래서 노트 정리를 만약에 굳이 한번 해보신 분은 왜냐하면 이해 암기형 파트라서 노트 정리를 자기가 해놓으면 잘 이해되고 잘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트를 정리를 하신 분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은 제가 그 노트를 보고 노트가 괜찮습니다. 내지는 뭐 이건 좀 더 추가되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를 달아줄 겁니다. 두 번째는 공부 시간입니다. 공부 시간이 이걸 제출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제가 이제 그 개인 카톡 거기다가 제출해 주면 돼요. 개인 카톡 그거 내가 그 오픈 카톡방에서 공지를 해줄 테니까 거기다가 그 노트 PDF 파일로 해가지고 제출 PDF 파일 이렇게 해갖고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을 적어주는데 이거는 두 가지를 적어주세요. 일주일 동안에 총 공부 시간
총 공부 시간인데 일주일 동안입니다. 일주일 7일간의 총 공부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예를 들면은 뭐 6월 1일부터 6월 뭐 7일까지 해서 일부 70시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요. 뭐 구체적으로 뭐 민법 몇 시간 이런 거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 건 적어봐야 나한테 내가 몰라. 그러니까 뭐 민법 몇 시간, 특허법 몇 시간 이런 건 말고요. 그냥 총 공부 시간 몇 시간. 그냥 그렇게 거기서 적어만 주면 돼요. 적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거나 내지는 PDF 파일에다가 그냥 이거 제출할 때 거기다가 글씨 써갖고 그냥 제출해 주시면 보여주면 됩니다. 나한테. 그 다음에 총 공부 시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학 공부 시간 특별히 좀 적어주십시오. 화학 공부 시간 이거 5시간, 그러니까 7시간 안쪽으로요. 아, 넘어가는 거 아니고요. 미쳤어. 네, 7시간 안쪽. 70시간 중에 약 10분의 1 정도만 합시다. 60시간이면 약 10분의 1이니까 6시간이겠죠. 예, 그 정도의 화학 공부에 투자해 주는 것이 맞지. 화학에서 만약에 어떤 친구 보니까 막 20시간씩 화학을 하더라고요. 어, 바람직하지 못해요. 물론 너무 화학을 몰라서 처음에 진짜 화학이 전혀 뭐 베이스가 없어갖고 화학에 이번 주는 혹은 이번 달은 내가 화학을 주 전력으로 지금 공부하는 달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막 20시간씩 넘어가는 수험생이 있는데 화학 스터디 했을 때 역효과입니다. 그건 스터디를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죠? 화학을 무슨 주당 20시간씩이나 합니까? 예를 들면 주당 옛날에 어떤 친구처럼 주당 공부 시간이 거의 100시간이 되는 사람이라면은 얘기가 돼요.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주당 공부 시간 90 내지 100시간 제출합니다. 작년에 어떻게 됐을까? 떨어지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건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푸는 거예요. 화학 문제도 무지하게 잘 풉니다. 나눠준 문제 중에서 못 푸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 맞습니다. 이건 뭐 에이스 중에 에이스입니다. 뭐 이건 정말 너무 잘하는 친구죠. 그런데 화학 몇 개 맞을게요.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작년에. 네, 6개 맞았습니다. 10개. 네. 컨디션이 그 전날 별로 좋지 못하여서 부담스러워서 잠을 못 잤나 봅니다. 근데 화학 문제 11번, 12번, 13번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생각하는 거다. 안 풀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7개만 딱 푼 겁니다. 근데 푼 것 중에 하나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6개 맞았어요.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붙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진짜 어떤 어이없는 수험생, 뭐 11번, 12번 문제 이런 데서 시간을 다 보내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갖고 뒤에 건 찍었다. 이게 무슨 바보 공부입니까, 세상에. 그 공부 다 해놓고 완전 바보짓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화학 몇 개가 아니야, 그지? 화학 두세 개 맞으면 어떻습니까? 자연과학 점수가 몇 점 성적 이상이 넘어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험 볼 때만큼은요, 시험에 잘 보는 방향성을 가져야지. 뭔 11번부터 꼭 풀어야 된다, 물리는 1번부터 풀어야 된다. 참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좀 신기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총 공부 시간 저한테 적어주시고 화학 공부 시간 저한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연습장을 좀 하나 연습한 그 흔적을 좀 저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뭐 해도 되고 그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제 문제를 제가 그 전주에 나눠주거든요. 그 문제의 해설을 옆에다가 그 예를 들면 뭐 패드로 하시는 분들은 패드에다가 풀이 방법을 옆에다가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답을 풀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돼요. 풀이 방법이 내가 보면서 당신의 풀이 방법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떤 멘트를 줄 수가 있어요. 답만 딱 적어주면 이 친구가 어떻게 풀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풀이 방법을 해설을 갖다가 달고 그 다음에 정답을 찍어서 그래갖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매주마다. 매주 금요일 날입니다. 매주 금요일. 매주 그 전주 금요일 날 제가 그 문제를 나눠드릴 거고 그 나눠드린 문제의 그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에 그 숙제 제출한 주에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해설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해설지를 나눠 드리면 그 해설지를 읽어보시고 아 내가 이 문제는 틀렸구나, 아 내가 이 문제는 맞췄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공부 시간을 이 정도면 최소화 맞죠. 주당 70시간에서 화학 7시간이면 최소화 시킨 거 맞겠죠.
아니야, 더 줄여야 돼. 더 줄이고 싶으면 더 줄여도 됩니다. 화학이 자신 있는 분은. 근데 화학이 너무 자신 없는 분들은 조금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요. 끝까지 진행을 합시다. 그래서 목표는, 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의 목표는 내년 1차는 반드시 합격하기입니다. 1차는 반드시 합격하기다 했지? 내년 1차는. 2차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알아서 붙었으면 좋겠고요. 1차는 반드시 합격합시다. 화학을 잘 보려고 하지 맙시다. 뭔 화학을 잘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화학을 잘 보는 사람은요, 화학과 이어 야만 합니다. 내지는 고등학교 때 화학2를 했었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 화학1은 해서 1등급을 받았었어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화학과도 무늬만 화학과는 안 됩니다. 입만 화학과는 그냥 문과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학과로서 나름대로 화학을 상당히 해본 전력이 있다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재수하면 갑자기 화학이 공격 과목으로 바뀌는 수험생이 있으십니다. 재수하면 왜 갑자기 화학이 공격 과목으로 바뀌죠? 아니거든요. 화학은 그렇게 전 과목, 8 과목을 다 해나가면서 1년 만엔 극복이 안 됩니다. 화학만 1년에도 극복이 안 돼요. 화학만 1년에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민법하고 산재법 세 과목하고 더군다나 어마어마한 생물과 물리, 지구과학까지 하면서까지는 화학은 도저히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화학을 잘 보려고 하지 말고요. 목표는 1차 합격합시다. 맞죠? 1차 합격하셔서 요 공부 시간을 점점 늘려나갔으면 좋겠고요. 요 공부 시간은 조금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학에 너무 치중하지 않아서, 치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숙제 제출하는 거 보면은 삐지지 마세요. 내가 방어다 그러면 방어입니다, 오케이? 내가 삐지지 마시라고요. 그거 왜 삐집니까? 도대체 내가 방어라면 기분 좋은 거지. 응? 방어다 그러면 방어의 공부라면 되지. 그러면 뭐야, 몇개 맞으면 돼? 네다섯 개 맞으면 되잖아. 안 그래? 그렇게 해서 민법 산재법 시험 90점 쳐갖고 합격하라고. 그러면 되잖아. 그거 왜 그게 삐질 일이야? 화학 잘 보는 게뭔 목표야? 난 그거 보고 삐진 이해가 안 가네. 내가 방어라 그러면 기분 좋게 방어입니다. 그럼 되는 거지. 응? 그리고 내가 또 공격이라 그러면 그거 갖고 또 너무 겸손 떨지 마세요. 내가 공격이라면 화학을 잘하니까 당신은 공격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때는 나 공격인가 보다라고 자신감 있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보다 내가 방어를 했을 때 삐지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 삐지지 맙시다. 풀이 방법만 딱 보면 딱 알아요. 풀이 방법만 딱 보면 딱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물론 저희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에서요. 그때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한두 개만 문제를 내가 보더라도요. 여러분들의 화학 현재의 실력이 화학을 공격인 8개 이상을 맞을 수 있는가? 변리사 시험 10개 중에서요. 아니면은 방어인 네다섯 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되는가가 느껴지거든요. 아마 거의 한 8, 90%의 적중도로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어다 그렇게 얘기한 친구는요, 간단합니다. 그냥 끝까지 꾸역꾸역은 쫓아오세요. 7시간보다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쫓아오다가 막판에 이제 11월이 딱 됐어요. 응? 11월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 12월 6일날 끝나니까. 그러면 한 12월쯤 됐다 칩시다. 5와 12월. 이때쯤 됐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이해 암기형 파트. 이해 암기형 파트 월드컵 특강하고 최종 정리 강의에서 다시 한번 재정리해 놓거든요. 그것만 그냥 철저하게 다쭉 해나갔기 때문에 외워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 못 외워져요. 이해도 안 되고 외워지지도 않는데 이걸 꾸역꾸역 해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약간의 토대가 되어서 이때 가면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달까지 해서 다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암기하고 들어가면요. 저 시험장 가면 반드시 뭐, 그 부분만 푸는 겁니다. 알았죠? 11번, 12번, 13번 같은 그런 문제 손도 안 대는 거예요. 보는 순간, 응? 뭐지? 툭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화학이 방어임에도 공격이라고 착각하는 바보 수험생,
이그 문제를 읽으면서 시간 보낼 때 자기는 1초도 허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 문제를 어차피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괜히 풀어보겠다고 이렇게도 생각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시간만 쪼깍쪼깍쪼깍쪼깍 할때 자기는 그냥 픽 하고 넘겨버리니까 외워야 되는 부분 외우는 거기 때문에 금방 풀거든요. 예, 그건 좀 속도가 빨리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풀어놓고 나머지는 손도 안 대고 그냥 넘겼다가 지구과학 생물 다 풀어놓고 시간이 남으면 풀더라도 시간이 남을 리가 없죠. 자연과학에서 시간이 남는다는 수험생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있긴 있죠. 포기한 사람. 제낀 사람.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모의고사 때 많더라고요. 모의고사 때는 예, 법 과목만 보고선 갑디다 집에. 예, 그러니까 포기한 사람은 그럴 테지만 시간이 남는다라고 말하는 수험생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자기 현재 실력을 인정하는 자세. 그것은 대단히 합격에 다가가는 자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공부들 하는 경우, 아, 정말 안타까운 게 방어인데 공격이라고 착각하는 수험생. 최악입니다, 진짜. 방어면 됐지. 뭘 화학이 굳이 공격이어야 되죠? 난 그게 좀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에도 한명 있었고, 재작년에도 한명 있었고, 꼭한 기수에 한 명씩은 눈에 보이는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러면요, 화학은 최소의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자꾸 하기 싫은 과목 뒤로 밀릴 때 제가 옆에서 다독여 줌으로써 하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요 암기할 파트, 요거 철저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베이스를 깔아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것만 딱 풀고 나오면 됩니다. 방어인 친구는. 그러면 이게 몇 문제 나왔어요? 작년에 6개가 나왔다고. 이게 6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시간을 절약을 해서 6개 뭐한 문제당 1분씩 6분 걸렸다. 대박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화학이 공격 중에 공격인 사람보다 시험을 잘본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화학 6개 맞았으면 대박이에요. 예, 작년에 제가 제 저기 강의했던 수험생 중에는 8개가 제일 많이 맞았더라고요. 8개. 10개 맞은 사람 없어요. 없어요. 예, 그걸 만약에 10개 맞았으면요. 들어가서 화학만 푼 거예요. 지구과학인 거예요. 생물은 내가 생물이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목표는 뭐? 1차 합격합시다. 1차 합격합시다 했고 내년 2월 달에 시험 보시죠? 그때 1차 합격 꼭 하셔갖고 기쁜 마음으로 2차 공부 바로 민서법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수험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잠깐만 뭐 잠깐 말씀드리면, 저기 뭐냐, 상담은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뭐, 전화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해드릴 거고요. 뭐, 직접 오시면 직접 상담 해드릴 겁니다. 요거는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벌칙은요. 지금 말한 이 숙제 제출을 2회 이상 무단으로다가 저한테 안 하면은 그때는 제가 강퇴시킵니다. 그냥. 오픈카 톡방에서 강퇴를 딱 시켜버릴 거예요. 강퇴시키면 못 들어오는 거 맞죠? 그래도 또 삐짓고 들어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강퇴시키면 못 들어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그때는 제가 그냥 강퇴시키겠습니다. 삐지지 않기. 강퇴시킨다고 삐지지 맙시다. 강퇴시키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나랑. 예? 그러니까 가끔가다 강퇴시키면 떨어진다고 착각. 와, 나. 예, 그리고요. 저기 벌칙은 아니고 좀 하나 요청 사항은요. 반드시 오픈 카톡방은 실명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실명으로만 가입 가능하고 뭐 거기 보면 무슨 라이언 뭐 울부짖는 네요 뭐 이런 거안 됩니다. 예,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알려드리려고 제가 한번 오시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한번 얼굴 보고 싶었습니다. 화학 베이스 없어도 괜찮습니다. 화학 베이스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문과도 좋습니다. 화학 베이스 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있으신 분은요, 문제 푸는 그 풀이 방법과 속도가 다를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요것만 잘 쫓아와도 충분히 고득점 전략이 되는 게 화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스가 없다 그래서 기죽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죽을 거 하나도 없고요.
아무 작전도 없는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합격할 거다라고 믿는 바보 수험생들보다는 합격 기간이 월등 단축될 거다라고 믿습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은 작전 전략이잖아요. 그 전략도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열심히 하면 맞는 얘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가다가 과연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가다가 꼭 뭐 지치고 뭐 이런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요. 이 생각 저 생각 뭐 다 하면서 그냥 중간에 가다가 슬럼프가 많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전략적인 수업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픈 카톡방에다가 어떤 뭐 글도 써놓고 뭐 이런 거 할 테니까 그런 거 좀 읽어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자, 처음엔 분명히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요. 1회 때도 시작할 땐 100명이 넘었습니다. 시작할 때 100명이 넘기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에 12월 6일 날쯤 갔었을 때 그때 남는 인원수는요. 예, 그때는 다 온라인 오프라인까지 다 했는데 올해는 오프라인은 안 합니다. 올해는 오프라인은 안 하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할 건데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쳐갖고 3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분이나 끝까지 남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예. 강퇴시킨 사람도 있고 지가 나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강퇴시킨 사람보다. 내 강퇴 잘 안 시켜요. 이제 시킬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강퇴시킨 사람보다 자기가 스스로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긴 한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같이 진행해서요. 공부하실 때 아무래도 혼자 하면 지치고 힘들 때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면 조금 덜 힘들겠지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는 만약에 서로 뭐 교류가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교류가 만약에 생긴다면은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수험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OT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예, 저기 뭐야, 6월 한 중순경에 제가 그 초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가입하는지 내가 옵툼 카톡방이나 아니면 JHJ 게시판에다가 써놓을게요. 예, 써놓을 테니까 그때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습니다.